아이쿠 산신령과 놀부. 아이쿠 뚱부가 아내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. 뚱부의 아내가 실수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. 그러자 산신령이 김태희를 데리고 나오며 물었다. 이 여자가 내가 빠뜨린 여자냐? 아니요, 아닙니다. 이번에는 이유리를 데리고 나온 산신령. 이 여자가 내가 빠뜨린 여자냐? 아닙니다. 그러자 산신령은 흥부를 칭찬하며 세 여자를 모두 데리고 가라고 했다.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. 놀부도 옳다쿠나 무릎을 탁 치며 아내와 함께 산에 올랐다. 그런데 놀부의 아내는 절세 미인이었다. 놀부는 싫다고 하는 아내를 물에 밀어 빠뜨렸는데 잠시 후 나타난 산신령이 하는 말. 미소를 흠뻑 지으며 놀부 땡큐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. 아이쿠,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.